오, 신PD 아르메스 9.1 차량 또 입고 됐네요. 대표님, 회차 판매됐습니다. 목표 출고예요. 엥? 이런. 뭐 찍고 있는 거야, 심세? 네. 아, 이런 머리, 아, 하늘 너무 예쁜데, 그죠? 예, 차는 어때요? 아르메스 9.0 차량인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네. 현재 번호판도 안 붙어 있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좀 전에 51발 9,000번 최고급 하이리무진 택시 영상 담았는데 또 담아야 돼요. 아, 덥다. 근데 오늘 본 차량은 아르메스 9.0 차량인데 아직 유리막 코팅은 안 돼 있어요. 마크도 안 붙어 있고 용인 전시장으로 올라갑니다. 왜냐? 용인 전시장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루 만에 그냥 다 판매가 돼요. 그래도 전시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 상부의 보조 제동동 디자인 자주 설명을 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 아래쪽하고 밸런스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마크는 뗄 거예요. 여기다가 아르메스 마크 넣을 거고요. 아래쪽에는 바지킥과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고 측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이제는 아르메스 영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출고 대기 중인 차량도 많고요. 자, 측면 쪽에 비춰주시죠. 야,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잔디밭과 빗방울 떨어지는데 요즘은 뭐 장마철이기 때문에 뭐 순간 또 비가 오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날렵한 디자인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 솔라가 노블레스 비반사 필름 실내 쪽도 한번 열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용인 전시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세 설명 안 할 거예요. 즉 아르메스 9.0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인 전시장 직접 방문해서 보시라고 일부러 상세 설명 안 할 거야. 심플해요. 바깥쪽에 글로벤 도어 스카프 그리고 바닥 쪽에 헤링본 요트 바닥 커버 매트 냉온 커블더 그리고 시트백 테이블 아르메스 전동 시트 측면에 허니콤 블라인드 풀 트리밍 상부에 우와 예쁘다 은하수 조명 그리고 29인치 모니터 송풍구가 다 보이는 아르메스 9.0 차량 측면 그만 비춰 그만 비춰 저는 더 이상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트24 아르메스 영상 많이 있고요 실제로 보시고 싶은 서울 경기 분들은 바로 용인 전시장 올라가시면 이 차를 보실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판매하지 말려고 하려고 뭐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 그냥 바로 이 차 달라고 하니까 맞죠 심피님 자 일렬 쪽도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일렬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바닥 쪽에는 스타 매트 디럭스 니몬시트 냉온 커블더 핸들은 옵션으로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아르메스 9.0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정말 간단하게 일부러 간단하게 영상 담고 있어요. 맞죠 심피디님? 왜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전 본점 혹은 용인 전시장으로 가시면은 아르메스 9.0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원의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르메스 9.0 차량 정말이지 요즘에 뭐 패밀리카 심지어는 좀 전에 유튜브에 올라간 공항 하이리무진 택시 그리고 의전용 VIP 왜냐 9인승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LPG도 개조할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회전 시트가 되기 때문에 차박용으로도 가능한 아르메스 9.0 차량 요즘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호흡 피해 많은데 제발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